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여기 우파루파를 한 마리 선물을 받아왔는데, 선물을 받아오면서 다리가 잘려 있는 걸 보고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뒷다리는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 다섯 개 있고 굉장히 건강하게 이쁜데, 이 우파루파의 특별한 능력, 신비한 능력 때문에 데려왔어요. 얘는 지금 현재 이제 멕시코 도롱뇽이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파루파라고 많이 부르죠. 야, 오케이, 잠깐만 좀 보자. 이쪽은 지금 다리가 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뭘 잘 먹어서 배가 빵빵하고. 오, 근데 다리 하나가 지금 절단이 된 상황인데, 어디 찍혀서 잘리거나 또는 이제 몇 마리가 있으면은 먹이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얘네는 특성이 흡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빨로 살짝 이렇게 찢는 느낌인데, 그러면서 다리가 종종 잘 잘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파루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지금 다리가 좀 잘려있는 상황인데, 능력이 이제 100% 이제 장기부터 손발 뭐 꼬리 다 재생이 잘 되는 그런 능력을 지녀서, 우파루파가 어떻게 며칠 만에 다리가 완벽 재생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1일차라고 보면은 지금 뼈 마디 같은 게 하나 좀 나오긴 했습니다. 우파루파야, 여기 좀 지내고 있어. 옳지.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는데 뼈마디 같은 게 조금 더 나왔다. 신기하다. 자, 3일차입니다. 반대쪽에서 안 보이네. 보여줘. 반대쪽. 옳지. 그렇게 돌아. 옳지. 자, 이쪽이 좀 보이네요. 3일차도 비슷합니다. 조금 뼈대가 뭔가 튀어나왔어요. 오. 근데 조금씩 쓰네. 쓰려고 하네. 4일차도 똑같네요. 여러분, 우파루파가 왜 계속 여기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사료 냄새 나서 지금 얘가 계속 여기 머리를 여기 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면서 너 알게 모르게 구피도 좀 먹었지, 이 녀석아. 자, 일로 와봐. 관찰 실패. 자, 저 뼈마디가 살이 조금 붙으면서 뭉툭해졌어요. 삼각형이 됐습니다. 귀여운 우파루파. 조금 더 뾰족 튀어나왔다. 자, 여러분들 지켜보니까 이렇게 뼈 같은 게 이렇게 쭉 뾰족하게 튀어나왔다가 살이 덮고, 뾰족하게 튀어나왔다가 살이 덮고, 약간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재생이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좀 신비로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 대박입니다. 이게 발가락 같이 생긴 게 좀 나왔어요. 와, 진짜 많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겠는데요? 신기반기.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3일이 또 지났는데 거의 완성. 100%는 아니지만 70% 복구 회복. 자, 여러분, 제 우파루파가 지내는 사육장을 이제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청소하고 있어서 우파루파를 잠시 뺐거든요. 근데 회복은 거의 한 70%는 돼서 뺐는데, 저에서 저 째려보고 있네요. 미안해, 침 옮겨야 돼. 자,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들
한 5일 정도 또 흘렀습니다. 지금 앞다리 차이가 왼팔이 잘렸던 이번에 새롭게 재생된 다리인데, 와, 차이가 조금 아직 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재생이 된 거 보이시나요? 와, 여러분들 참 신기합니다. 지금 또 한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와, 앞다리가 거의 한 70%에서 80%, 길이는 좀 짧긴 하지만 회복, 복구, 재생이 되었습니다. 와, 발가락까지 정확하게. 자, 우선은 아울로톨 이제 비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 우파루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롱뇽 중에서 단연코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생력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그 몸속에 효소인 암브록스라는 효소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파루파는 팔뿐만 아니라 뭐 심장이라든지 꼬리, 심지어 뇌까지도 손상을 입어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로 즉사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도 이 우파루파, 이 아울로톨은 재생을 하고 산다는 거죠. 이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람의 절단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아울로톨을 가지고 실험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컸어요. 와, 귀여워. 팔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잘 이용하는 거 봐서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200년 동안 이 아울로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아울로톨이 희생이 되고 아파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와, 무튼 이 아울로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을 하고 키우다 보면 다량의 우파루파 아울로톨이 합사가 돼 있으면 서로 동족끼리 다리도 많이 뜯어먹고 꼬리도 뜯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두 번째로 이제 아울로톨 모르는 이제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얘네들 서식지입니다. 여기 소치밀코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의 한 호숫가인데, 세계에서 단 한 곳, 바로 이곳에서만 아울로톨이 서식을 하는데, 이 아울로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갑각류, 물고기, 조그만 새우들 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성도 굉장히 좋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은데, 서식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멸종위기종으로 사이트스에 등록되어 있지만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 대량 증식이 되다 보니 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국내 번식 개체 한해서 현재는 사육시설 등록과 소지하지 않아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쳐다보는 거 봐라. 얘가 시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쳐다보더라고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아울로톨은 원래 여기 앞에 있는 흰색깔이 원래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개체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거무튀튀한 그 색깔이 원래의 우파루파 아울로톨의 본래 색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량이 되면서 이게 하얗고 이쁜 이 아울로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많이 퍼졌습니다. 현재 아울로톨은 뭐 마블이라든지 알비노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참 신기하죠? 생명력도 엄청 강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롱뇽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재생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울로톨만 있냐? 아닙니다. 바로 살라만다 종류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타이거 살라만다라든지 파이어 살라만다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재생이 됩니다. 전에 이제 파이어 살라만다가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친구가 수입이 온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재생이 된 걸 봤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울로톨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엄청나네. 아울로톨을 꺼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힘이 엄청 좋아요. 우와, 잠깐만 가만히 있자. 옳지 조금만 버텨. 옳지. 뾰로롱. 오우. 야, 여러분들 이렇게 넣고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와, 올챙이처럼 꼬리 지느러미가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외부화감이가 있어요. 이게 선홍빛이 나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육 온도를 27도, 28도, 애초에 유생부터 이렇게 키워온 아이들을 이렇게 온도를 맞춰서 키우니까 그래도 엄청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보통 근데 소치밀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이 24도에서 25도로 유지가 돼서 그 정도로 이제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온도가 높으면 이제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이제 외부화감이 같은 경우에도 녹아내려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키우실 때 어떻게 적응을 유생부터 시키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우파르파는 시력이 좋고 후각이 뛰어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먹이가 있으면 바로 먹거든요. 얘네들은 먹성이 좋아서 이렇게 살짝 옮겨줘도 먹이를 한번 줘보면 친각성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 는 우와 보셨나요? 보통 블러드웜이라든지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사료를 많이 먹이고 있고요. 하나 더 먹어봐라 오빠라. 오 열로로로로 어우 잘 먹죠. 제가 요번에 한번 실험을 위해서 잠시 데려온 건데 좀 정이 붙어서 계속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울로톨 이 친구를 아쿠아리움에 기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한번 찾아서 먹어봐. 이제 찾습니다.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찾거든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있다. 제가 항상 밥 줄 때 이렇게 진동을 줬더니 얘가 조금은 반응을 보여요. 딱 보세요. 먹어봐. 옳지. 아유 실패했다. 저런 식으로 흡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족의 다리를 뜯어 먹기도 합니다. 너무 잘 먹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들 요 아울로틀은 괴물 우파루파라고 한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여기는 있는 건데 실제로 우파루파가 맞습니다. 아울로톨이 맞아요. 근데 그 아울로톨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티록신이라는 성분을 주입을 해서 외부화감이를 퇴화시키고 이제 폐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는 건데 원래 수명보다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포를 노화시키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굉장히 촉진시켜서 이렇게 아울로톨을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육지에서도 아울로톨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뭐 생식 능력이라든지 원래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료를 쳐다보고 있는 아울로톨. 너도 먹어라. 다시 한번 해보자. 오차. 무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울로톨 이 귀여운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재생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시지 않나요? 얘 내 손 주면 제 손도 먹을걸요? 야 내 손도 먹을 거니? 솔직히 내 손은 하지 마라. 아빠 손이야. 아 냄새 맡는 거 봐라 얘. 보세요. 계속 오면서 냄새 맡는데 아마 큰 친구들은 아마 이게 손을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볼매 매력이 있는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실핏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여기 다리 보면은 뼈 마디가 다 보이고 발톱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네, 무튼 굉장히 신기합니다. 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유익한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 아울로톨이 여기에 물치야 잠깐만 일로 나와봐. 물치야 일로 와봐. 물치. 물치가 예전에 여기 아울로톨이랑 같이 잠시 지낸 적이 있는데 정말 싸우지 않고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쁜 이쁘니 너는 이제 이름 이쁘니.